아이언캐드 Q&A입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후 기존 버전에서 사용한 옵션 및 설정 사항들을 그대로 새로운 버전에서 똑같이 사용하기 위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스템 옵션인데요. 시스템 옵션을 알아보기 이전에 메뉴에 도움말에 정보를 보시면 지금 21버전에 관해서 지금 버전은 23.0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에 하단에 보시면 이전 버전 UI 사용자 블로그이 보이시죠? 21버전은 23.0이고요. 20버전은 22.0입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20버전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0버전이죠. 여기에서 메뉴 옵션에 가서 여기 실행 시소 횟수를 100으로 바꿔서 확인을 하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눌러서 일단 바탕화면에 2020 옵션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1버전으로 왔죠? 메뉴에 옵션에 가서 하단에 보시면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일단 가져오기 전에 먼저 볼 건데 지금 실행 취소 횟수 25 보이시죠? 이거를 2020 버전 보시면 열기. 그러면 100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0에서 사용하시던 옵션을 2021에서 똑같이 하고자 할 때는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가져오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